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새해 첫날을 맞아 저희들을 부르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 하루를 이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늘을 살기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셔서 정말 이 말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송구영신예배 때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새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지, 오늘 봉독한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주제로 오늘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새로운 신앙의 도전과 우리가 교훈 속에 우리가 사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이 또 하나님의 공교롭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준 말씀으로 오늘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 엘리하고 사르밧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금 이 사건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는가? 그리시네간을 보내셨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를 계속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예비된 식량이 있는 곳으로 이제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시는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해요. 단순히 하나님의 공급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주 앞에 패역했는지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과 이 여인과 엘리야의 모습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크게 대조가 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잃어버린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줘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이 교훈을 붙잡고 정말 이렇게 2017년도 또 한 해도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보시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성이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해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내용 보실래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처음에 어디에 보냈는가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시냇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먹이를 통해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옆에는 시냇물을 계속 마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생명을 유식을 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절에 시냇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 입장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 이제 점점 이제 시냇물이 말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물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날마다 물이 줄어들고 있고 물이 없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마지막 마실 물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물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어떤 여러분이 처신을 여러분들이 해야 할까요? 자, 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았더니 까마귀도 음식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양식이 떨어졌고 물이 떨어진 거예요. 보통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이걸 떠나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아마
아마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물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더 이상 까마귀가 오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떠난다면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라는 상황 속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아마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월선인 상태에 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는 뭔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 주께서 분명하게 그곳에게 그의 어떤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첫째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실제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옛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요.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인생의 방법을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 전에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전까지는 꿈쩍하지 않는 그리고 주에게 명령하시면 그때서야 움직이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속이는 옳은 대로 자기들이 이 땅의 삶의 번영을 위해서 바알 신앙을 쫓았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 모든 삶을 계획을 하고 움직여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삶을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훈련을 시켰는데요. 가장 전형적인 훈련이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9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줘요. 알지요?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에는 그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냐면은 민수기 9장에 보면은 그들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냐면은 그들도 움직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상주로 사막 광야 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디기 쉬운 땅이 아니에요. 메마른 땅이고 빨리 벗어날 뻔 상황이지만은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아니할 때는 그들도 장막을 거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움직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무엇을 훈련시켰는가 하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그들도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함께 멈추어서 결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훈련시킨 게 40년 생활입니다. 이게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결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제 또 하늘을 맞으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살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치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인생할 계획을 세워요. 아, 내가 이제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지. 자, 옳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이게 옳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주님 내가 또 새해를 주셨는데 내가 주님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세우며 또 한 해를 살아야 될지요.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또 한 해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이 한 해 주 앞에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이제 새해를 주셨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겠지. 라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 땅에 살 때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를 원하지 않냐합니다. 우리가 선이 무엇이라 여러분? 선은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게 선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선이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는 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는 선에서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것, 뜻을 따라가는 것은 선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 만약에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선다면 이것은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그가 비록 상황적으로 물이 떨어졌고 까마귀가 음식을 공급하니 이 상황에 놓였지만은 그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자리가 지금 월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그것 때문에 문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자리를 움직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곳으로 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이 정착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면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요? 가정을 세워나갈 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직장을 우리가 다닐 때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사업이 우리가 번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는가? 내가 잘못했는가? 그럼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당황 속에 뭔가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정리해야 되는가? 내가 새롭게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는 내가 원치 않냐게 그 생각에 따라 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니는 뭐라 그래요? 주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기 전까지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요, 우리는 이 하늘을 맞이하면서 결코 우리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내 속에 내 뜻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올 한 해에 우리의 가정에 주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주 앞에 영광을 두 삶인지요,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한 해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지금 물이 떨어졌지만은 실은 하나님 모든 상황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위해서 계속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를 그에게 양식을 공급할 또 하나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엘리야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러고 알고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물이 떨어졌는데 너에게 물과 음식을 공급할 내가 한 여인을 준비해 놓았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황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만약에 지금 김혜란 집사님이 저 하나님이 이런 지금 가장 월산 상태가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물과 양식을 줄 내가 한 사람을 준비해 놓았어. 그에게 가. 자, 그러면 당연히 가지요. 그죠? 근데 상황을 잘 보면 이게 갈 수 있는 상황인가? 여러분 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 땅. 한 과부에게 보내어집니다. 여러분 시돈 땅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그들은 가까이 하지 않냐고 얼굴도 보지 않냐고 대화도 하지 않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 이방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그게 거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게다가 시돈 땅이라니. 시돈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조국인 거예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금 병들어 있어요? 이세벨이 가져온 그 바알의 신앙에 물들어서 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번영을 추구했던 이 상황은 이세벨로 말미암은 거야. 그 신앙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시돈 땅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바알 신앙이 들끓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상황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 땅에 바알 신앙에 범람하고 있는 그 땅에 저를 가라앉죠? 우리는 생각에 우리는 무엇인가 불편한 상황을 우리가 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누구에게요? 과부에게 보내는 거예요. 과부는 그 당시에 과부는 어떤 존재예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삶의 공경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삶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그에게 아니 내가 그를 도와도 현찮은데 그에게 가서 얻어먹으라니, 이거는 인간의 자존심을 하지 않는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기 위해서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정말 삶에 공급한 사람에 가서 야 내가 그에게 가서 너 도움을 얻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자존심이 여러분이 견디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엘리야가 쉽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성향과 인간의 성향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 상황으로 볼 때는 함께 믿는 자에게 아니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가 영향을 줄 걸 생각할 텐데요. 전혀 우리의 이성에 이해가 되지 않은 너무나 불가사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로 끝나지 아니에요. 사르밧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었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지금 목마르니 나에게 물을 달라. 그 물을 가지러 가려 할 때에 아 잠깐만 다시 한번 게다가 나에게 먹을 떡을 하나 달라 그럽니다. 근데 실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이 상황일까 모를까요? 이 여인이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 같은데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 정말 양식이 없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와 이걸 내가 먹고 나와 내 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지막 남은 양식이야. 우리 이거 먹고 누구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나뭇가지 죽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엘리야가 그 말 듣고 뭐라 그래요? 야 그래도 떡을 만들어 나에게 줘. 여러분 이런 상황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가 보죠. 아, 여러분 지금은 날마다 지금 양식이 없어 지금 이 자식한테 먹을 지금 이 한 끼도 좀 못 줘서 날마다 밀가루 반죽해서 지금 수제비를 먹이고 있는데요. 목사가 가가지고 주사님 그 신방을 예배드린 다음에 뭐 이렇게 난 이거 말고 스테이크 없는가 이런. 아니 이거는 지금 이성에 도저히 맞지 않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르밧 여인에게.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이성에 맞게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고 따를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아를 불러다가 방주를 지으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상황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한 번도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늘을 터서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물을 내리겠다는 것이 이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내가 그 성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냥 일곱 바퀴 돌아. 이 상은 이 성으로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 성을 주시겠다는데 그냥 돌라고 합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요? 아,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그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이 상황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깊은 곳에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깊은 물에. 얕은 물가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여기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는요 깊은 곳에 가서.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그 명령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리니. 내 이성을 이해가 안 가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던지리니.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사는 신앙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이상에 맞게 합리적으로 모든 걸 계획하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의 신앙은 이성적인 삶이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고서 나가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성에 제한을 넣어서 거기에 맞게 인생을 계획을 하고 그걸 준비를 하고 살아와요. 내 삶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 모든 것이 이상의 제한적인 생각 내에서 벗어나지 않게 계획을 세우고 안전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은 내게 명령하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행하는 것. 비록 내가 눈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 삶을 내가 맡기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계획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는 내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이지 못하고 너무나 이상에 맞지 아니하지만 나에게 명령하신다면 주의 뜻이라면 주여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와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 우리의 성향에는 어긋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계속 우리에게 명령했지만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는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 특별히 에스겔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범죄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인지 에스겔 33장에 30절 제가 말씀 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의 단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희에 대하여 말하기를 각각 그 형제에 더불어 말하기를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한번 나와보자. 자 이제 지금 에스겔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자. 여호와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자 30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백성이 나왔습니다.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자 그들이 나왔는데 마치 내 백성인 것처럼. 아니 그들의 백성이 아닌가요? 엄밀한 주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마치 내 백성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나와서 내 말을 들려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뭐라 그래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말은 듣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이는 그 입으로 그들의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요. 아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지, 함께 우리가 나눠줘야지, 함께 도와야지, 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수없이 말은 하는데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 속으로는 항상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위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내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이 에스겔의 말을 들을 때에는 마치 좋게 들었다는 거죠. 마치 노래를 듣는 것처럼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아 그래 그게 옳은 거야 아
아, 그렇지. 아, 우리가 잘못했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그들의 음성을 듣고서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왜 그들이 안 들었을까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상과 다르게 요구하니까요. 자기의 성향과 의지가 반대가 되는 말씀을 요구하니까요. 도저히 이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용한 집사님에게 2월 달에 캐나다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에게 말씀 안 했습니다. 근데 가서 집사님,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교수 다 이제 그만두고 가셔야겠네요. 순종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아, 목사의 말인데, 아, 제 말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마땅히 속으로는 아, 나에게 내가 주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따라야지라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 설교 들을 때는 항상 아,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의뢰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막상 가서 내가 이제 캐나로, 그래도 캐나는 살만한 곳인가요? 조금 더 우리가 나쁜 곳이었는가? 그러면은 아니 황당, 아니 갑자기 캐나라니요? 그러면 내 자식은, 내 와이프는 어떻게, 이 교수직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왜 교수를 시켰는지, 그럼 나에게 왜 이와 같은 미국상을 주었는지, 왜 이 땅에 정책을 만들었는지, 그럼 나에게 전에 봤던 비전을 주시든지, 삶을 준비하게 만들든지, 그렇지 갑자기 가라니.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불순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도저히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거, 내 이상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 명령한 거, 이방 땅에 가서 그것도 바알 신앙을 섬기는 곳에, 그것도 불쌍한 가부에게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 여인도 마중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죽고 있는데 엘리야가 황당한 거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건 나에게 줘라는 거죠. 황당한 거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과부와 엘리야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이상이 안 맞고 내 육신은 따르고 싶지 않지만은,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무조건적으로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이었던 거죠. 그런 생각은 수없이 선한 생각 가져요. 그러나 실장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생각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 2017년도에 어떤 계획, 사역을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는가요? 제가 계획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제가 목회백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무도 저에게 반발심을 안 가졌어요. 어,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27년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제가 볼 때 그 계획은 좀 무리가 아닌가요? 우리가 재정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비를 우리가 더 내자 한다든지. 아니 어떤 교회는 뭐 제가 여러분 최소한 선교는 우리가 거의 주의 구제와 선교 써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50% 감당할 수 있을지요? 우리 못합니다. 지금 재정도 부족한데. 오늘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믿음으로 따라왔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첫째, 제가 무리한 계획을 안 세웠다는 거죠. 제가 무리한 계획을 세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성적으로 반대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제가 배로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저도 여러분에게 부딪히고 싶지 않으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도 무리하지 않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기에 굉장히 심이 좋았어요. 아, 별로 큰 무리가 없으니까. 좋은 목사인가요? 나쁜 목사인가요? 나쁜 목사죠. 저는 나쁜 목사죠. 왜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었고 소명을 주었는데, 마땅히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의 입장과 재정을 생각하느라고 제가 믿음으로 계획을 안 세웠어요. 그 여러분도 선하게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삶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상에 맞는 더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뭐라 그래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이 말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진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진짜 알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리한 것들을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실제 한순간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니까요. 이거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따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이 아직은 무엇인지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내 부어진 선 안에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믿음은 내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일꾼들이 그 우리 세워진 일꾼들의 때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명령할 때에는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멋있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면서 엘리야가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가 잃어버린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잃어버린 거야. 이게 신앙의 삶인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인데 여전히 너희가 이성으로만 모든 인생을 계획해? 그리고 너희 인생의 모든 계획은 의미가 없어. 아니 엘리야가 물이 마를 때 수없이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우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한순간에 오늘 밤에 여기 떠나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획은 떠나버리고 저버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성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말씀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지나갈 때 그들이 장막을 쳤어요. 이제 정착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합정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걸 거두고 떠나라 그럽니다. 쉬운 게 아니죠.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정착해야지. 계획을 세운다고 정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길 등에 떠나면은 떠나야 되는 거야. 내가 더 걷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멈추면 또 멈춰서 짐을 풀어야 돼요. 풀자마자 또 떠나면 또 떠나야 됩니다. 여기에 내 계획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계속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2017년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랬던 것이 무엇이며 다시 붙잡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삶이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무리한 것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무리한 것을 요구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순종할 수 있는가. 자 이제 또 하나의 삶의 특징을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는 또 한 교훈을 주신 그 이제 사르밧 여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이 지금 실은 하나님이 어떤 여인을 준비해 놓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했겠죠. 하나님 누구입니까? 근데 성문 앞에 제일 먼저 성문에서 한 여인이 나뭇가에 죽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엘리야 입장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혹시 누군지 혹시 저 여인인가요? 한 여인이 있는데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여인인가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자 김혜주 선생님 어떡하겠어요? 이제 그 상황 벌어지면 아니 시험에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저 여인이 그런 여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 옛날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의 그 이 며느리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내었잖아요. 그 종이 수많은 낙타를 끌고 이제 그 고향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어느 여인을 준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목이 마르고 지금 오랜 길을 한 300마일을 지금 걸어왔는데 너무나 지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한 여인이 나에게 와서 이 물을 마시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끌고 온 모든 낙태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주님이 준비하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 물이 깃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기를 때 한 5갈론인데 이걸 여러분 60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 낙타를 먹이려면은 근데 준비한 그 여인이 60번에 왔다 가면서 먹인 거야 낙타를. 그래서 마음속에 이 여인을 준비한 것으로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부모에게.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누가 준비한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이 여인인가 시험을 똑같이 시험합니다. 여인이야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나에게 물을 주셔서.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나물을 줬다 말고 물을 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구나.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야. 잠깐만 다시 와서 내가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양식을 요구한 것은 여러분 자기의 의미가 아니죠. 그 다음 보았더니 이 여인이 내가 마저 먹을 양식인데 출떡이 없다 그럴 때 뭐라 그래? 염려 두려워하지 마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나에게 양식을 준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하고 너희 모은 가족이 먹을 것이며 계속해서 너희의 집에 있는 밀가루의 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거라는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냥 주었을까요? 음성을 주여 뭔가 마음속에 음성을 들었죠. 확신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말 못합니다. 제가 어설프게 제가 음성을 듣고 제가 집사님이 아픈데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건 믿습니다. 저 그렇게 못해요. 안 나오면 어떡하라고. 그냥 낫기를 원하는 나이다. 낫기를 그런 기도하지 여러분. 제가 확신했기에 나의 건 믿습니다. 못해요 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로 나 오늘 밤에 집사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벌써 지난 얼마 동안에 그게 1년인지 모릅니다만은 그리 시냇가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받고요. 물가에 물을 공급받으면서 순간마다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어떤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확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 여러분?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절대적인 신뢰로 여인에게 자신 있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저 같으면 어떻게 떡을 달라 그러겠어요. 내가 도와도 시원찮은데 근데 그 여인에게 떡을 달라 할 정도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느님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다는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니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들의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갖는 믿음이 아니라 최소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 이게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요구예요.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신뢰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는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원망합니다. 그냥 이런 하나님 믿을 때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지요. 비록 시냇가 물가가 떨어져도 내가 좀 사업이 안 돼도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다음에 먹을 걸 공급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상황에 여러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맡기고 마음속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의 표식은 평강과 안식입니다. 그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주 앞에 뜻을 구하라는 거죠. 그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나의 모든 상하시고 그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요. 엘리야를 여러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리 시냇가로 또 물 떠니까 또 사르밧 여인에게 항상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아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공급해 주시고요. 미래 장막을 칫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뭘 취재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려워 걱정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다면 그럼 성도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거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 삶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비슷한 곳 항상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는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놓으신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할 것은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수많은 과부들 놔두고 이 여인에게 보내었을까? 생각해 보셨는가요? 왜 이 여인에게 보내었을까 여러분? 그 많은 과부가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니,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고 마땅히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시돈 땅에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과부에게 보내지 아니했을까요? 병의자매요, 이 앞에 있는 게 죄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과부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그 이방 여인에게 왜 보냈을까요? 그 이스라엘 과부들 가운데 어려운 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도와주고 역사하시지. 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 우리 이렇게 우리가 종종 우리 이한 교수님의 바른 정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은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냐고 이 사르밧 여인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거두시고 이방이 이들에게 보내신 거죠. 그들이 거들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절했고요, 은혜를 거절했고 여전히 바알 신앙에 의지해서 그걸 통해서 세상의 풍성함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은혜를 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르밧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잊어버렸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신앙을 잊어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축복을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주의 뜻에 따르지 못하거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신뢰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빛을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걷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요구는요, 굉장히 참 이렇게 패러독스한데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 요구와 약속을 병하여 주십니다. 네가 이걸 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주시는 훈련이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입니다. 네가 나에게 한다면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요, 아직 우리가 구해도 받지 우리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주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한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왔다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풍성하게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가 비록 그가 어려운 시간에 상황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땅에 들어가서 과부에게 의지하는 삶에 순종한 결과로서요, 그는 그 여인을 통하여 계속 공급을 받습니다. 이 사람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그는 정말 한 덩어리 이 떡 마지막인데도 그가 이 말에 순종하여 그에게 드렸더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다시 비가 올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 아니했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선의 조건은 뭐예요? 네가 나에게 순종한다면. 이게 신명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은 사막 땅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사막 땅은 비가 오지 않아 광야야, 이건 황폐한 땅이야,
열매 얻을 수가 없어. 그러나 만약에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나에게 의지한다면은 뭐요? 내가 그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주어 곡식을 풍성하게 할 것이며,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놓인 상황 자체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사막같이 매바른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네가 나에게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에게 나를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내가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면서 그 요구에 따른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늘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었으면, 믿는 자에게는 풍성한 축복을 주었어요.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은 그들이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워서 생명을 내어놓고 싸워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풍성한 축복을 약속해 주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요구가 때로는 우리의 이상에 맞지 않는 황당한 요구일 수 있고, 전에 내 상황에 따를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이 상황에 만족하며 주의 뜻인 줄 알고 여전히 참고 기다릴 수 있고 이 상황에 충성할 수 있는 삶. 그러나 나에게 명령하실 때 비록 내가 상황이 함께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것, 절대적인 신뢰와 무조건적인 순종의 삶이 있을 때 오늘 이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그들에게 거두셨는데, 오늘 엘리야와 사람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바로 이것이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야. 그러나 내가 정말 2017년도에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신앙인지 이거 붙잡고 내가 산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풍성한 삶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오늘 그러므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십시다. 그 순종함으로써 주의 뜻을 붙잡고 갈므로써 결코 우리의 생각과 소견이 아닌 정말 주의 뜻에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주께 준비하신 풍성한 축복 정말 넘치게 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삶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이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받지 못했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주님 그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한 해에는 우리가 주의 뜻을 붙잡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계획하며 살았으며 내가 이성으로만 살았으며 비록 나에게 불가사의한 것을 요구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행하지 못했던 삶이 지난 한 해였던 우리의 삶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진정으로 믿는 자의 삶이 아니며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는데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이성과 내 경험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려 하였고 내 가정을 세우려 하였고 내 삶을 살았던 이 모든 삶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궁휼히 여기시며 이제 우리가 새해를 주셨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알겠사오니 이제 주의 뜻을 붙잡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도와주시며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움받은 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 때에 그런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함께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앉음을 배웠사오니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내 하나가 믿음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하여 나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또한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